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떼쓰는 아이가 많습니다. 아이란 원래 떼를 쓰는 법이지만 정말 심하게 떼를 쓰는 아이도 제법 있습니다. 만일 부모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이가 떼를 쓴다면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개선할 점은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서 주장이 강한 아이도 있습니다. 기질은 고치기 힘들지만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뭘 알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경험으로 금방 배웁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거절했을 때 아이가 운다고 들어주면 다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울기부터 할 것입니다. 머리를 박아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했거나 부모의 관심을 끌었던 아이들은 다음에는 머리부터 박습니다. 아이가 떼를 쓸 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떼를 써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단호한 한마디 말과 더 이상의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안 된다고 했다가 너무 심하게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되면요, 다음에는 점점 더 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안 들어주다가 손님 앞에서 떼를 쓴다고 들어주게 되면요, 손님이 오기만 하면 떼를 쓰게 됩니다. 아이 버릇들이는데 일관성 있는 부모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하정훈 원장이었습니다.